저희들이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흑인 차별을 옹호하는 등 혐오성 발언을 횡설수설하는 남성. I've seen the side of human beings. They need to die. They need to suffer and drop dead. It's about to happen. 출근 시간, 그가 뉴욕 브루클린역에 들어간 뒤. 연막탄에 이은 총격으로 전철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벤 카다시는 무릎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The train was black, filled with smoke. That's when he started firing shots. I was hit in the knee, in the back of the knee, and it came out. No, I was hit in the back, and it came out the front. So I'm sorry. It's just so much pain to deal with. 출근길 시민 10여 명이 총에 맞았고, 이 중 5명은 중태입니다. 이튿날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 평소 유색인종과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일삼아 온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아시아계 여성의 귀갓길. 뒤따라온 남성이 눈치를 살피더니 로비로 들어와 머리를 가격합니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130여 차례. 침까지 뱉으며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냅니다. 악몽 같았던 90초, 얼굴뼈가 부러진 여성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아파트 앞에서 인종 관련 욕설을 했고, 피해 여성이 무시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역시 한국계 여성의 아파트 복도, 괴한이 뒤쫓아갑니다.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백주대로에서의 폭행들, 모두 동양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괴한의 눈을 피해 숨은 여성이 목소리를 낮춘 채 신고합니다.
Alliance 911, operator 717, I'm with that. Just emergency. We need a robbery here. That guy, that's why. Need a police, you know. It's a robbery there? Yeah. Okay. All right, you have a description of the male? Do you have a description of him, ma'am? We need to hide him right now, that's why. Please. Is it a male or female? They have a gun. They have a gun, he said? A white male? What is he wearing? I don't know. Please come, okay?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총격으로 8명이 숨진 뒤였고 희생자 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용의자는 3시간여 만에 검거돼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동양인 대상 증오 범죄는 줄곧 100건 중반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진 뒤부터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증오 범죄란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 상대의 정체성을 혐오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미국에선 국가 차원의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몇몇 범죄자들만의 문제일까? But definitely from the top elected officials and people who are in state governments as well as federal government who pushed this rhetoric, false narrative about the coronavirus being from Asia or from China, right? That definitely spurred the spike. The world is now suffering as a result of the malfeas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China's cover-up of the Wuhan virus allowed the disease to spread all over the world. 트럼프가 이용한 건 코로나19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기자를 흉내내며 혐오 표현을 서슴지 않고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remember. 사회 문제를 특정 집단의 탓으로 돌려 공동체 구성원을 갈라치게 합니다. No issue better illustrates the divide between America's working class and America's political class than illegal immigration. Working class Americans are left to pay the price for mass illegal immigration. Reduced jobs, lower wages, overburdened schools, hospitals that are so crowded you can't get in, increased crime, and a depleted social safety net. 중남미 출신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증오 범죄가 그의 집권기 들어 급증한 것은 우연이 아닌 듯 보입니다. SNS에 그가 내놓는 짧고 거친 발언은 각종 해석과 논란을 낳으며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혐오는 혐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Long-term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re towards greater polarization, greater hatred of the other side, and increasing distrust of America's democratic institutions. So Donald Trump, in a sense, is leaving behind a kind of a bomb or a poison he's leaving. 중요한 점은 지금도 그가 미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배제의 정치가 지지자들에게 통하는 이유는 뭘까?
하상은 교수는 미국 정치심리 전문가로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사회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제 미국 현대 역사상 뭐 거의 최초로 노골적으로 이제 일부 집단을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면서 이제 호소를 했던 이제 그런 이제 후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만이 있는데 대상, 이유를 찾게 되는 거고 그 이유를 보통 이제 이민자 혹은 이제 소수자를 통해서 찾는 거죠. 혐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불만이라는 게 자양분으로서 있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런 맥락에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을 잘 공략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미 목격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이제 폭력을 조장한 거고 서유럽 국가 일부 국가를 봐도 이제 폭력을 조장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주 그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의 대상으로 삼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정치인들이 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불안 속에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혐오. 남의 나라만의 일일까? 우리들의 이동권 요구가 자원 특혜입니까? 이런 현실을 알리고자 저는 오늘 삭발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의 한 능력인데 촉부 손상으로 인한 지체장애인이 된 겁니다. 하반신 마비가 됐고 그전에는 장애인을 많이 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리고 장애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살다가 병원에서 앞으로 휠체어를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인생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죠. 24년 전 사고로 2년간 병원에서 지낸 정기열 씨. 퇴원 후 돌아온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불쌍하니까 지나가면서 이게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겠죠. 그런 시선이 한동안은 불편했죠. 네, 그런 불편한 점은 사회에 나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갈 길이 뭐였냐면 지하철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된다.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사회에 복귀하는 방법이었어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이제 장애인이 적응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특히 사회의 기반 시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투쟁했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권리는 다른 많은 권리들의 출발점입니다. 그걸 가능해야지 이제는 노동을 할 수 있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의 집에서 나올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문화생활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들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나 다친 사람, 유아차 등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얻어낸 것들이지만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발언이 혐오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당 대표의 언행은 파장이 컸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위나 피켓팅 선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시민들이 반응이 차갑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 차갑다기보다 신경 안 썼어. 그냥 쟤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인가 보다 정도였는데 얼마 전부터는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다. 욕설도 하시고 지나가시면서 폭력을 쓰시려고 하신 분도 있고. 이 사람들 말이야 기질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어? 왜 손님을 손으로 해? 인간들도 안 돼 인간들.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가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속으로만 아유 쟤네들이 또 무슨 얘기 하나 보다 했던 것들을 지금은 밖으로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정치인이 먼저 시작했다는 게 저희들은 좀 씁쓸한 거죠. 원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힘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정치인의 언행이 가진 해석과 논란을 낳으며 사회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줄곧 주장을 했던 게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왔던 정책들이 결국 이제 편가르기에 기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또 다른 의미의 편가르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SNS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혐오는 이전보다 쉽게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중 혐오 키워드를 포함한 것을 집계해보니 지난 10년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여성, 장애, 난민 등 혐오 관련 뉴스를 추려 여기서 수집한 댓글 총 55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이 1000만 개 넘는 단어들을 학습해 글쓴이의 감정이 부정적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비난 댓글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순위를 매기는 등 낱말들의 관계를 분석하면 분노 감정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가장 부정률이 높았던 키워드는 페미였는데요. 핵심적인 담론은 오히려 남성에 대해서 차별한다. 뭐 차별, 한남, 뭐 혐오, 벌레 취급, 뭐 비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인 대상 증오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는 함께 분노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일면 중국인 혐오가 불붙습니다. 중국인이 들어간 문장들의 부정률이 가장 높았고요. 89%로 나왔고 이게 나라냐, 혐오스럽다. 수준이 낮다, 뭐 코로나를 퍼뜨렸다, 혹은 뭐 부끄럽다, 뭐 차별이다, 뭐 정신에 문제가 있다, 양심이 없다, 이제 이런 어떤 혐오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긍부정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이 56%로 좀 더 높긴 하지만 44% 정도는 충분히 장애인들의 어떤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긍정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단체로 가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 피해를 봤다 출근길에 이제 이렇게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좀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오 표현들, 그 이슈들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자기가 손해보는 건 못 참겠다는 거. 살면서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더 이득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건데,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상이 사회를 굉장히 경쟁적인 장으로 보고 있고, 제로섬 게임의 장애에서 내가 절대로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즉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내 몫이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오늘날 혐오가 확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몫을 챙기기 어려운 약자가 혐오받는 세상은 내 것만 챙기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해져가는 사회라는 뜻은 아닐까. 엄마, 아이고. 삼양어 올리면 합니다. 이슬람 교리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올리는 하룬 칸 씨. 경북대 기계공학 연구원으로 7년 전 가족과 함께 유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I am doing research on the microsystems design and fabrication of microfluidic chips for enzymatic biofuel cells. 그가 일부 한국 주민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들은 게 2020년 말부터입니다. 'Because they were talking about these play cards, that you are terrorists and like that. As a human being, we all can feel. 경북대 주변에는 약 150명의 이슬람교도 유학생과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모여 기도할 사원을 짓기로 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냄새, 공사 진동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저 어머님, 저 어떤 게 지금 나쁜 건지 여쭤보려고요. 왜 안 좋죠? 어떤 점에서 안 맞는지 혹시? 어떤 점 다른 것도 그냥 뭐 집에 뭐 누군가 보는 그런 기나 여러 사람을 뭐 같은 뭐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입견만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Maybe they are not clear about the Muslims, that how the Muslims are they're spreading peace, they are talking about peace. 우리는 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토록 쉽게 거부감을 느낄까? 김승섭 교수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왔습니다. 너무 글로벌 마켓을 보는데 우리가 외부인을 봤을 때 피부색, 나이, 성별, 옷차림 등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매우 빠른 인지적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 집단들을 상대로
그들을 범주화하고 네. 그 범주화에 기반해서 그 집단을 특징짓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에 뿌리박은 어떤 본성 같은 거기도 하니까요. 그와 동시에 그것이 왜 잘못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폭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가장 잔혹한 폭력들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으니까.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교사들을 상대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중 누군가 문제 행동을 하거나 할 것처럼 보일 때를 찾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문제 행동을 찾는 실험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를 더 많이 감시하고 있는지를 시선 추적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흑인 남녀, 백인 남녀 어린이 중 누가 더 많이 감시당했을까? 교사들은 무의식 중에 흑인 남자 아이에게 가장 많은 감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어떤 유아원 선생님도 자신이 인종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사고를 칠 거야, 이 사람이 잘못을 할 거야, 범죄를 저지를 거야 라고 하는 눈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지나갈 수 있었던 수많은 실수들 혹은 잘못들까지도 더 눈에 띄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나의 편견을 강화시키고, 거꾸로 그런 것들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소외시키고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경북대 인근 이슬람 사원 공사는 1년 반 가까이 중단된 상태. 선입견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를 중재할 당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초단체장이 혐오차별이 있는 현수막은 퇴거조차거나 떼게끔 돼 있는 걸 우리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그걸 버젓이 게시를 하는 데서 용인을 계속 했었어요. 나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가 진정하고 공고를 해서 그제서야 이제 떼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태도가 주민들한테 이런 혐오차별하는 것이 우리가 정당하다. 공공기관이 이런 확신을 풀어주었던 그게 좀 결정적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인이나 당국의 태도는 종종 일종의 메시지가 됩니다. 워낙 이제 일단 주민들이 안정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은 뭐 나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개인의 뭐 자유의사 표현을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공사 중단은 잘못이라며 이슬람 건축주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꿈에 나왔어. 보고 싶었잖아. 사회 주도층이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가장 끔찍했던 사례. 아픔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버터러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나 불국사로 나갈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집회 참여자들을 향해 국회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 양말은 몇 개? 야, 그거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 세월호의 아이들이 결국 이 세상을 바꿔냈다는 걸. 세월호 희생 학생과 생존 학생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극단 노란 리본. 보고 싶어.
먼저 떠난 자녀들의 이야기를 이를 악물고 직접 연기합니다. 막말하는 사람들한테 정신 좀 차리고 사과하는 걸도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식 팔아서 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걷는 일밖에 없다는 게 참 화가 나. 네, 힘내세요, 어머니. 아, 그런 사례를 뭐 수도 없이 겪었죠.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시고, 잘 이제 모르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폭언, 혐오들의 경우는 결코 인간의 본성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시기에 폭언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때로는 그런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잘못된, 그릇된 형태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가족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거나 혹은 가장 아픈 지점들만 빼내서 가장 저열한 언어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방치했던 것들, 혹은 그래도 된다는 시그널을 줬던 것들, 전 그런 지점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토록 만연한 혐오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업의 문제, 고용 불안의 문제, 혹은 소득 부동산의 문제, 이런 불안한 삶의 조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활용하는, 실제 그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데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혐오를 이용해서 표를 모으고 자신의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존재를 빼놓고는 2022년의 한국 사회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혐오. 어떤 것이 혐오 표현이고 어떤 것은 표현의 자유인지 보다 정확하게 정의 내려보기로 했습니다. 국내 혐오 연구 권위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혐오 표현은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과는 구분됩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성별이나 장애, 뭐 인종, 성적 지향 이런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이유로 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일단 뜻하고요. 또 그 말이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데 특별히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또 차별이나 또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통칭해서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시체를 보거나 뭐 배설물 같은 걸 봤을 때 꺼리게 되고 싫어하게 되는 이런 원초적인 혐오의 감정은 인간이 누구나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특정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피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위험하고 배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투사하는 그런 투사적 혐오가 공정한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용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동성애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뭐 나는 그것을 말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예제에 대해서 찬성한다. 노예제를 부활하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혹은 뭐 그런 생각도 타당한 의견으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들이 어떤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뭐 종종 있었죠. 근데 사실 그 표현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뭐 심한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뭐 특정 정치인의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의 어떤 메시지 자체가
시민들의 혐오 표현을 이렇게 고취하는 또는 조장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혐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결과도 면밀히 짚어야 합니다. 저 위험해 보이는 저 집단을 우리가 뭐 쫓아낼 수만 있다면 나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착각들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던 어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존중과 보호라는 것을 이제 망각하게 되는 거고요. 혐오가 되게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당장은 저 사람들을 비난하면 내가 뭔가 통제력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거짓 환상을 주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 같은 취지를 담아 탄생시킨 시민을 위한 혐오 표현 체크리스트. 누군가의 언행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혐오 표현이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인 동시에 나 자신도 피해볼 수 있는 문제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해마다 수만에서 수십만의 난민을 수용하는 독일. 시리아 내전이 한창인 2015년엔 난민들이 89만 명까지 몰렸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당시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혐오의 최악의 단계인 과거 유태인 집단 학살을 철저히 사과하는 독일 정부 당국이 배제의 정치와는 단호히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난민들은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인들과 한데 섞입니다. 함께 살며 서로를 아는 것이 선입견을 깨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 학생 440명 중 약 40%가 난민 가정 자녀인 훔볼트 중고등학교.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역사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 Ich bin Hala Abbasid. Ich komme aus Syrien. Ich bin 2020 nach Deutschland gezogen. Über meine Sprache, über meine Traditionen. Aber ja, das finde ich cool, dass wir zusammen wissen, was sie sind und was ihre Kultur ist.
wahrscheinlich auch schon Matthäus gesagt hat, finde ich auch das sehr spannend, halt Menschen aus anderen Kulturräumen in meiner Umgebung, also beziehungsweise in meiner Klasse zu haben und stelle auch gern Fragen und das Thema interessiert mich auch sehr. Ja, zuallererst mal muss man offen sein, so jemand in seine Klasse aufzunehmen. Und wir haben uns abgesprochen, dass wir Nachteilsausgleiche schaffen. Das heißt, wir können nicht Kinder aus anderen Kulturen genauso bewerten wie deutsche Kinder. Ja, das heißt, man kann jetzt zum Beispiel sagen, die deutsche Sprache wird nicht bewertet, sondern nur das Fachwissen. Oder man sagt, dadurch, dass die Sprache nicht so gut verstehen, müssen sie nur 70% der Aufgaben lösen, weil sie einfach die Zeit brauchen. 차이를 존중하며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지 체득해 나가는 아이들. 한국에 온 이방인들도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나지불라와 친구들. 한국 정부 특별기여자 가정의 자녀들로 지난해 탈레반 집권으로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July 14살이에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어요. 일단 고마워요. 아마 보고는 그냥 쉐이핑 되지. 한국에 온 지 반년. 새 학기부터 한국인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다닙니다. 아직까지 학교 생활의 대부분은 한국어 등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별도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풍! 들판으로 소풍을 갑니다. 언덕으로 됐습니다. 너무 잘해요. 일단 너무 잘해요. 강사분들이 어떡하지? 이러고 막 이제 걱정이 그냥 이만저만이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동요 수업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저희들 이 교육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꿈도 많아요. 아이들 모두 부모님들이 의사시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She could have dream of making it. Her career is more like sheriff power than more of a talim than nurse than much and core bad and editing. And so they won't be sure about my rally who make it. 일부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다른 나라에서 온다는 거 기대되고 거부감 같은 거는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서 우리도 난민이 된다면 다른 나라 가고 난민 받아주면 고마울 것 같고 애들이 착하고 축구 좋아하는 거 공감대도 있어가지고 똑같아. 85명의 아프간 출신 학생들이 울산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소식에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책임 당국인 관할 교육청이
면담 교사 등 80여 명의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한국 학생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했습니다. 부모님들 반응 중에서 한 학교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표시했고 또 우리가 그동안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낯선에 대한 그런 또 두려움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처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어서 부모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문제를 또 다르게 바라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좀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지 또 다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또 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세계 시민으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혐오의 문제는 혐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때로는 조장되기도 한다는 것. 나와 다른 존재의 행복을 함께 찾아가지 않으면 나 또한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Angel, take your wings and fly, watching over.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논의된 소수자들의 삶보다 더 편안한, 더 안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22년 한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혹한 사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수자들, 일상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차별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차별을 어떻게 연대할지를 고민하는 것들은 단순히 소수자들의 삶만 나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체가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상인 거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마음을 내두셨으면 좋겠습니다.